안녕하세요, 전 그레이스예요.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, 아니, 성경 팔찌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. 어떻게 하는 거냐면, 우선 이런 걸, 이런 거 많이 보신 사람도 있을 거예요. 여기 안에는 이렇게 줄이 있고요. 하나 줄이 있고요. 여기는 이렇게 빨간색, 검은색, 초록색, 하얀색 하고 물고기 모양이 들어있을 거예요. 소리랑 떨어졌어가지고. 죄송해요. 안 돼. 구슬이 막 떨어지네요. 여기 팔찌에다가 처음에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죠?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갑자기 우리 마음에 죄가 생겼죠? 온갖 마음에 죄가 생겼어요.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. 그래서 빨간색. 그 다음에 천국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. 천국을 만드시고 우리 마음은 깨끗해졌어요. 근데 거기에 왜 물고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고기가 있는 제가 껴보겠어요. 물고기 다음에 구슬 몇개 더. 하나가 없네 구슬이. 근데 진짜 하나 구슬이 없을까요? 떨어뜨렸나 아직? 까만 구슬 못했겠네요.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만드셨고 죄가 있었어요. 죄 까만 구슬 기억하세요. 까만 구슬 있던 거로 할게요. 왜냐면 까만 구슬이 지금 없어져가지고 까만 구슬 있는 걸로 할게요.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남의 천국으로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은 깨끗해졌어요.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제가 묶을지는 몰라가지고 죄송해요. 이렇게 해가지고 안녕 누룩한 성경 팔찌를 만들어 봤는데요. 어땠어요?
까만 구슬이 없어서 그렇긴 했지만,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 여러분은 어땠어요? 재밌었나요? 그러면 다음번에는 또 재밌는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! 오늘 삼각팔찌를 만들었어요. 목걸이? 여기 이렇게 딱 달면 목걸이 되겠대요. 그쵸? 주말 조금 더 길면 목걸이 할수 있겠어요. 목걸이 만들고 싶은 분은, 줄이 조금 더긴 거를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안녕. 네, 오늘 삼각 패치를 만들어봤어요. 그럼 안녕.